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움되는 보험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장애구동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면허행정 및 5년 동안 면허취득을 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냈을 때에는 징역 1에서 15년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및 면허행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에서 5년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벌금, 결격기간 2년 및 면허행정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및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및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기간 5년, 면허행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에서 5년 징역 또는 1000에서 2000만원 벌금 및 면허 취소가 되며, 음주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면 1에서 2년 징역 또는 500에서 1000만원 벌금 및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사고 한 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가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일부의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 2,681억원은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몰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4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4월 9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경부터 시행한다고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부담금은 현재 대인사고 300만원, 대문사고 100만원이던 것이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문사고 500만원으로 상당한 폭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절대 상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